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아, 네.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우리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놀로라는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안에서 행동 진료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시간적인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독설TV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뭐 벌써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저희 놀로에서 놀로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좀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었어요. 저희 독설TV 설친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근무 시간을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열심히 하다가,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겠다. 그래도 그동안 아주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셨었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에 독설TV와 저희 놀러와가 전격 합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너무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정확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독설TV와 놀로와를 합치기로 했고요. 그리고 독설TV 영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독설TV 그동안의 영상은 한 카테고리로 남겨둘 거고요. 설친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곧 또 많이 와주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의학적, 행동학적 정말 좋은 정보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응원해주신 설친이 여러분들께 독설TV와 놀러와가 통합된 기념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놀러의 놀러스토어에 히든링크를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진짜 약속드립니다. 이제 깨면 저는 설채연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부터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통합되면서 아쉽게도 독설TV의 이름은 놀로와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의 독설TV의 영상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앞으로 채널명도 놀로와로 바꿔서 다시 또 한번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